티빙 환승연애 2에서 박나원과 최종 커플 매칭에 성공했던 김태희가 돌연 유튜버 강태리와 열애설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티빙 환승연애 2에서 박나원과 최종 커플 매칭에 성공했던 김태희, 이들과 같이 최종 커플이었던 남이두와 이나연, 정영규와 성혜은은 최종 커플이 된 이후 현실 커플로 발전한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희와 박나원은 환승연애 2 촬영이 끝난 후 같이 전시회를 같이 갔던 근황만 알렸을 뿐 최종 커플이 된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데요. 환승연애 2 애청자들이 김태희와 박나원의 근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돌연 김태희가 유명 유튜버 강태리와 열애설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태리는 패션 유튜브 채널 테리테리를 운영 중이며 구독자 수 약 5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인데요. 지난 15일 김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놀러간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었죠. 해당 사진 속에서는 김태희가 광안대교 앞에 서서 행복한 듯 V포즈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유튜버 강태리도 이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며 이들이 열애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죠. 또한 김태희는 노란색과 주황색 십자가 목걸이 두 개를 찍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한 팬은 노란색과 주황색 십자가 목걸이가 김태희와 강태리의 커플 아이템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해당 게시글에 제 친구가 부산 갔다가 코앞에서 김태희 씨 마주쳤는데 되게 잘생기고 키 컸대요 라고 말한 뒤 같이 계신 분도 봤대요 응원할게요 라며 열애를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죠. 팬들 사이에서 이들의 열애 의혹이 퍼지자 강태리와 사귀나요? 라는 댓글이 직접적으로 달리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날 강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진행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누나 왜 남친 안 사겨요? 라는 팬의 질문에 있는데? 라고 짧게 대답하기도 해 열애설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태희와 강태리의 열애설을 접한 많은 이들은 둘 다 고양이상이다. 사실이라면 축하할 일. 행복하세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